한동이 일로 와봐. 왜 왜? 아니 아니 맞다 맞다 맞다. 아 왜 지운데 왜 지운데? 나 보여주기 좀 하지 마. 인기 많은 좀 뭘? 아 지운데 지. 아 그럼 지우지.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에? 잠깐만. 어린이한테 인기가 많은. 어린이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 우리 선수분 준우 형 아들이랑 시웅이 형 딸이 시구시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거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진혁이요, 진혁. 네. 진혁 재미있잖아요. 아, 안건수 선수는 어떤 편이십니까? 전 재미있게 같이 놀라는 스타일. 이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아빠 그, 빼고. 네, 아빠 빼고. 오. 원주이 시구. 그다음에 훈이 형. 아. 네. 이유가 뭡니까? 훈이 형이 또 굉장히 제가 츤데레. 츤데레. 츤데레 스타일이고 정상훈 남자 무뚝뚝하지만 속이 굉장히 따뜻한 남자. 그리고 이제 원중이는 이제 엄마인 줄 알고 또 애들이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네. 아, 엄마다 갔는데 아 보니까 원중이. 네, 가장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지금 보근이거든요. 정보근 선수? 네. 어 이유가 뭡니까? 이제 어린애들에게 이제 꿈과 미래를 우선이 될 것 같아요. 되게 귀엽잖아요. 아 귀여워서. 되게 착해가지고 네. 애기들이 잘 따를 것 같아요. 아 눈높이에서 대통령을 한번 뽑아주세요. 민석이. 어? 성빈? 아? 손성빈 선수. 포함 귀엽잖아. 잘 통할 것 같아요? 장난 많이 칠 것 같아요. 이정훈 선수 너무 편이세요. 제가 저희 집에 제일 큰 조카들 막 어릴 때 제가 다 고등학생 때 태어난 애들도 있었는데 제가 다 어버 키웠어요? 아, 어. 인기 대우기 유진 시구시타 선생님. 네. 네. 원래 아버님이 해들 아니에요? 네, 다 인기 많다. 동이야. 한동이. 애들이 어렸을 때 곰돌이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아, 코. 이프 같아서. 동이 또 애기들한테 너무 친절해. 애기들한테. 유진이 형. 그러니까 스타일이 애들이 좀 아 좋아할 것 같은. 동이 또. 어 한동이 또. 애기들한테 인기 많아. 네. 어. 권수 선수. 오, 아, 여기 밑에 나가봐. 요즘 애기 같잖아. 귀여워서 아, 애기들 품질감? 감사합니다. 뽑아주세요. 애기들이요? 네. 여기 있어요. 뽑혔어요. 귀여워요? 귀엽대요. 안 들린 척 생. 첫 TV 봤는데 동이 형 인기 많던데? 애기들한테? 네. 주윤 선배가 네. 재욱이랑 친구라는데 어. 육아 더빙한 거 봤어요. 네. 전재욱 친구 한동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 귀엽게 생겼어. 저 인기 많은 상이. 아 인기 많아. 저희 딸이 좋아하는 민석이. 아 딸이 좋아해서? 민석이도 인기 많아. 아. 민도 인기 많다. 아 있죠. 어, 인기 많잖아요. 네. 애기도 좋아해요? 애기도 좋아? 애기도 좋아요. 진짜? 어제 게임 끝나고 퇴근하는데 여자애 애기 이만한 세 명이 사인해달라고 그러길래 너무 귀여워. 아, 네. 뽀삐를 잘할 자신 있으십니까? 맞아요. 유진이는 너무 낯가리고 네. 재욱이는 너무 천방지축이라. 이제 훗날 내 자녀가 생긴다 이러면 첫째는 딸로 낳고 싶어요? 아들로 낳고 싶어요? 저는 아들이요. 딸이 좋을 것 같은데 네. 딸은 나중에 걱정이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갖고 저 딸이 더 예쁠 것 같은데 세상이 무서우니까. 아,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는 그쵸. 남자가 제일 위험하다 이런 건가요? 그럼 무슨 성빈 선수의 위험도는? 아 저는 맞죠. 세상에 저 같은 남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 야, 저 진짜 착해요 저는. 세상 남자 조심하면 좀 치겠다. 왜요? 진심인데? 아, 네. 어린이들에게 최고 인기나 하는 선수. 아 근데 유진이랑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럼 동희 선수 뽑아요. 아 근데 저 안 뽑힐 것 같아. 이게 확률 많은 사람 몰아줘야죠 그래도. 에이 아 근데 또 모르죠. 스토피하고 가시죠. 여기 1등 1등 1등이에요. 1등 1등 강남이 형이 있었으면 강남이 형 1등이겠죠. 보셨던 건데 최종부 제가 올스타 유튜브 영상 봤거든요. 어, 네. 대웅이랑 친구라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거리. 어, 저도요. 저도. 뭔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권수 형이랑. 영어 공부와 일본어 공부. 진짜? 함께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 어. 과연 친구구만. 니코야. 대웅이는 이제 미국이랑 일본어. 동희 선수는 어때요? 애기들 좋아해요? 아 좋아하는데. 전 좀 처음에 무서워하는데 저. 네, 동희 선수 이것도 얘기해줘야 돼요. 손성빈 선수는 애기를 낳게 되면 딸을 낳기 싫대요. 왜요? 이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 걱정이 너무 될 것 같다고. 근데 동희 선수는 어때요? 전 딸을 낳고 싶어요. 걱정되는데 아들 너무 제가 딸 바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들 둘이거든요.
남동생이어가지고 집에 남자들만 있어서 저희 엄마가 좀 약간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해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너무 먼 얘기 아니에요? 너무 먼 얘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유강남이 있었으면 유강남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도. 아쉽죠. 다 거기서 거의네. 재욱이가 유 딸이 좀 좋아하는 동이 동이 좋아해요. 동이 자주 봐가지고 동이 좋아. 한동이 일로 와봐. 니밖에 없다 맞지? 메이저리그랑 MPB를 진출하기 위해서. 아 여기는 하윤이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한동이밖에 없다 근데. 애들이 안 무서워해야 돼. 솔직히 훈이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마음이 따뜻하다고. 누군가 그랬어. 제가 지울게요. 지웠어. 누군데요? 마음이 따뜻하게 후배인데 잘 보려고 그러나? 고승민이네. 고승민이었네. 동남형 있어야 돼 근데. 다 그 소리야. 없어. 준영이도 있네. 근데 준영이는 네. 푸근한 맛이 없어. 유형이 말이 너무 많아요. 없다. 아 없다. 없어. 오케이. 안동이 선수. 안동으로. 애통령 한번 뽑아주세요. 어, 저 누가 투표했어요? 자 TV로 확인해주세요. 동의할게요. 오! 섬세하게 잘 가르쳐줄 것 같아요. 애기들 좋아해요? 네. 저희 좋아하죠. 애기들이 또? 그건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다가가고 무표정으로 다가간다. 아, 한번 여기 이게 애기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서 화이팅! 정복원 합시다. 오! 와, 아까 뽑고 왔습니다. 요즘 핫한 보은이를 뽑아야지. 아오? 어? 잠깐만. 아, 이 부정투표. 정훈이 형이 한대요. 저 하나, 정훈이 형. 그 다음에 비린님 메이저리. 맞죠? 대조인? 대조인. 지금 뭐하는데? 보건소 되게 직전이에요. 네, 지금. 아니 왜, 왜? 아니 맞다. 아, 왜 지운데, 왜 지운데? 이거 걸리면 뭐하는 거예요? 걸려요. 치고싶다 선생님. 요즘 핫해가지고 야구 잘하는 사람이 저는 세상이 무서워서 딸을 낳기 싫다고 하죠. 두렵다고 했어. 그런 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갑자기 세상 갑자기 세상이 무서워. 그러니까 성남이 선수 생각에서는 본인처럼 착한 남자가 세상에 없을 없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 다 나갔지 않잖아요. 진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 본인처럼 착한 뭐라고? 와봐요 빨리. 와봐요. 본인처럼 착한. 뭐라고요? 승민이요. 나. 보여주기 좀 할까요? 나 안 들리는 거 같아. 보근이. 어머. 보근이. 어머. 얘는 작아서. 아. 얘는 동글동글해서. 사람들은 애기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작은 보근이. 눈높이가 많잖아요. 큰 애들은 못 봐. 애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그럼 구스타는 어느 정도인가? 좀 크죠. 보근이는 작은데. 아 그래서 이제 인기와는 좀 멀어졌다. 봐봐요. 멀어졌다. 아 이거 더 얼굴 빠지겠어요. 지워주세요 진짜로. 네. 얼굴로만 보면 민석이지. 근데 민석이도 키가 크기 때문에 애들이 무서워요. 보기가 쉽지 않지. 너 동의하고 했으면 몰라. 이유가 뭐야? 뭔가 좀 그래도 어린이들 좋아할 것 같은데 약간 좀 민석 선수 투표 뽑힌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뭐 나이가 잘 어리기 때문에. 훗날 결혼을 하면 네. 자녀, 딸아들 중에 누구 낳고 싶어요? 아 근데 이건 너무 먼 얘기인데 아 지금은 모르겠어요. 가볍게 얘기할 수는 저요? 네 쌍둥이. 어? 저는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고 오? 둘째도 딸이었으면 좋겠고 셋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누나들이 좀 잘 챙겨주지 않을까요? 동생을? 스포를 좀 해주자면 한 분은 딸을 안 고른 이유가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네, 선빈이 형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딱 보면 알죠 이제. 아 진짜? 선빈이랑 그냥 하는 소동이죠. 오! 동희 선수 한 말이랑 딱 그런 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네. 보여주시죠. BP죠 BP 보여주기 플레이. 보여주기 좀 하세요. 최선수 이제 애기단 인기, 인기 많은 선수. 저죠. 왜 저를 안 뽑았어요? 아무도 안 뽑았어. 말이 너무 이제 많아.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될 것 같더라고. 무슨 말? 애기한테? 그냥 평소에 말이 많아. 유형이 말이 너무 많아요. 애기 만나면 말을 못 참아. 많아져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강남이 강남이 형 있으면 무조건 저 할 텐데. 강남이 형 없어요? 네. 못 가르쳐 줄 네. 내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내일 가르쳐 주는데. 보근이 형은 왜 있는 거예요? 저도 보근이 형. 어 잠깐만 왜요? 이유가 뭐예요? 보근이 형 요즘 제일 잘생겨 보여가지고. 애기들도 아마 좋아. 잘생겨 보일 거예요. 아 진짜.
잘 다루는 사람이 강남이 형이라 동이 형도 되게 좋아한 것 같고. 네. 동이가 해야죠. 한동이 선수? 네. 이유가 뭐예요? 애기예요, 애기. 그렇게 느꼈던 네. 일이 왜 그렇게? 안 느껴? 아. 느끼시세요? 아. 저랑 이렇게 하면 무섭거든요. 무섭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무섭다. 네, 애기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조교잖아요, 조교. 그래서 뭔지 알죠? 조교. 이제 시그스타 선생님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정훈 선수가 한 표 뽑혔었는데 전준 선수가 그 한 표를 지웠어요. 그래서 왜? 안 된다고. 왜요? 모르겠어요. 코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밖에 없는데. 반수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기 영원히 쉰다니까 뭐 찰리랑 해도 된 거 같아. 보셨을 때 원준이? 오! 뭐냐 애들 네. 좋아하는 거 같아가지고 또 애기들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 선생님 뭐야 전복은? 이인복 선수? 이거 왜 이유가 뭡니까 이인복 선수 한 이유가? 이인복이 형이 해야 돼. 인복이었다, 인복. 근데 그냥 계속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투표 한 투표가 좀 많아요 지금. 아 모근이 때? 누구 몇 개 있어요? 여기 한 막 한동희 선수 한 4개 체크하고 막 이렇게 가셨어요. 아 지우면 되지. 아 그럼 지우지.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에? 잠깐만. 인복이 애들이 좋아해. 응? 아니 제가 봤을 때 지금 무서운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제대로 한다. 오는데 아 그냥 이유가 뭐예요? 넘버원 그냥 구승리? 네. 다른 선수는요? 원희 구승리. 아 알겠습니다.